네, 지난 2021년 집중적으로 팔렸던 홍콩 H지수 기초 파생 결합 증권 ELS 상품의 손실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. 올해 들어서만 이미 천억 원이 넘습니다. 홍콩 H지수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 손실 확정 규모는 더 불어날 상황입니다. 김창섭 기자입니다. 지난 2021년 초 국민은행에서 홍콩 ELS 상품에 가입했던 A씨.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지난 12일 3년 만기가 되면서 돌아온 건 2,400여만 원, 51.7%의 손실률이 확정됐습니다. 나이가 좀 80이 넘으셨으니까 병원비 같은 걸 쓰려고 했는데 이거 좀 다 날라갔으니까. 올해 들어 3년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금액은 1,067억 원, 손실률은 50.7%입니다. 대부분 가입자의 원금이 반토막 난 겁니다. 문제는 홍콩 H지수가 2021년 상반기에 절반 아래 수준까지 떨어졌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 앞으로 손실 확정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어느 정도 상한이 있지만 손실의 크기는 이제 원금을 다 까먹는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. 이런 상품이라서 지난해 11월까지 판매된 홍콩 ELS 상품 규모는 총 19조 3천억 원. 이 중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2천억 원 규모의 만기가 돌아옵니다. 이대로라면 5조 원 넘게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. 주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불안전 판매 여부를 검사하기 시작한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올해 3월 안에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. TV조선 김창섭입니다.